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승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신규 브룰로 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얘 같은 경우는 스타파워까지 얻으려면 어느 정도 현질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로사 스타파워까지 적용해서 직접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또 현질 갑니다. 일단 현질을 해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12만원어치 보석 현질해 주도록 할게요. 뿅. 결제 완료 해주시고 스타파워까지 깔끔하게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싼 1일 특가 메가상자 열어주시고 뿅. 아 역시 안나와. 자 무료상자도 열어주고 뿅. 지금 제가 이게 브롤러가 안뜨는게 캐릭터를 다 모았기 때문에 안뜨는건데, 자 메가상자 오픈 가기 전에 일단 로사 얘 하나는 사주는게 좋아요. 이거를 미리 한번 얻으면은 그 순간부터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희귀 브롤로 로사. 식물학자이자 뛰어난 복서이기도 한 로사는 상대에게 맞서 싸웁니다. 특수 공격으로 튼튼한 식물성 보호 슈트를 착용합니다. 요런 식으로 보호 슈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다른 브롤로들에 비해서 높겠죠? 궁극기를 쓰면은 과연 게임에서 어떤 느낌일지 일단 하나 얻어주시고 바로 메가 상자 연달아 까보도록 할게요. 뿅. 스타파워 나와라. 오 로사 바로 엄청 많이 먹었죠? 오 130개 또 까. 뿅. 먹고? 그렇지. 이게 한번 얻어놓으면 엄청 잘 나와. 뿅. 벌써 이제 141개 얻어주시고 한번 더. 뿅. 자 212개. 와 제가 다른 블루로들 다 먹었기 때문에 겁나 잘 나옵니다. 까주시고 좋았어. 획득. 또 열어. 뿅. 오 156개.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빨리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212개 좋아. 오 192개 142개 198개 나이스. 아 27개. 어? 이제 안 나와. 그럼 로사를 다 먹었다는 거거든요. 맞네? 와 벌써 로사 만렙이야? 아무래도 희귀 브롤러라 그런지 벌써 만렙 찍어줍니다. 레벨업. 뿅 뿅 뿅. 그렇지 좋았어. 와 쫙쫙 오르 쫙쫙 올라 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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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자 9레벨 만렙 찍어 취합니다. 이제 스타퍼 한번 얻으면 돼. 스타퍼 잠금 해체 제발. 이제 중요해. 지금부터 이 나머지 이 보석으로 로사의 스타퍼 저격해야 되는데 제발 나와줘라. 그럼 바로 또다시 메가상자 뽑기 갑니다. 제발 제발 스타퍼 나와. 뿅. 아 안 나와. 한 번 더. 아 안 나와. 스타퍼 저격해야 되는데 진짜 로사. 아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아. 지금 레온 파는 것처럼. 아 오! 응 아니야. 불의 스타파워. 아 오! 와! 와 바로 이어서 연달아 스타파워 나이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와 로사 스타파워 자연이 좋아. 로사가 덤블에 쏘면 초당 300HP를 회복합니다. 나이스한데? 와 오늘 운 대박이다. 설마 또 스타파워? 아니지. 기분 짱인데? 와 어떻게 브롤러 두 명의 스타파워를 동시에 얻지? 와 나이스. 그럼 방금 스타파워까지 깔끔하게 된 바로 이 로사 능력부터 보시면은 HP 7000 H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접 캐릭터니까 좀 높고요. 그럼 바로 공격력 보시면은 돌주먹 완벽한 기술로 강력한 주먹을 연타로 날립니다. 펀치당 피해량 672. 오 이거 일반 공격도 이 정도면 쓸만한데요. 오 근접 캐릭터 치고는. 그러면서 특수 공격력 쉴드 이게 대박입니다. 몸이 튼튼 튼튼한 덩굴로 몸을 감싸 받는 모든 피해가 6초 동안 80% 감소. 와 6초 동안 모든 피해 80% 10% 감소? 와 이 특수 공격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이 스타파워 아까 말했듯이 로사가 덤블에 쏘면 초당 300의 HP를 회복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좀 영향이 큰 스타파워는 없었는데 이것도 은근 사기죠? 그러면 이 스타파워도 좀 활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게임에서 어떤 모습일지 선택해주시면서 바로 이제 쨍그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스풀이 많은 쨍그램 맵이 생겨가지고 시작! 쨍그램 시작해주시면서 오 상대로 로사가 있네요. 역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풀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얘 떼, 뚝배기 깨버려. 그렇지 수풀에 300씩 체력 회복하기 때문에 엘프리모도 그냥 뚝배기 깹니다. 여기 체력 회복하면서 사기 아닙니까? 자 지금 이렇게 체력이 달았죠 여러분. 이러면 수풀에 있으면 엄청 빨리 차. 300 300 하면서 공격 안 하면 또 차죠. 예, 네. 금방 7000 체력 다 회복했어. 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벌써 풀핍니다. 자 가운데 칼 뚝배기 깨주시고 공격도 은근 세. 와 숨삭. 오. 이게 공격이 약간 샷건처럼 세 발씩 나가니까 근접 캐릭인데도 약간 샷건 캐릭터 같기도 하고 엘프리모 상위완인 것 같아요. 완전 오 궁극기 껴버려. 그렇지 변신. 6초간 거의 무적이죠. 오, 거의 무적이 다름없어. 80% 무시니까
아무리 공격이 들어간다 해도 80%나 무시라니. 나중에 좀 하약 먹을 것 같긴 해. 이거 궁극기 같은 경우는. 예. 뚝배 깨! 뚝배 깨고 보석 또 먹어. 와 이러면 절대 못 이겨. 이거 잼그램 여기서 노사 너무 좋아. 여차하면 숲을 들어가서 궁 키고 있으면 돼. 애들이 못 죽여. 자 거의 무적이죠? 못 죽여. 지금 두 명이 달려들어도 못 죽였죠? 와우. 와 로사 이거 숲풀에서 완전 천하무적인데? 식물학자답게? 그냥 이깁니다. 예. 내가 보석 10개나 먹었는데 나를 못 잡아 애들이. 바로 스타플레이어. 일단 쨍그램 지금 나온 이 신규 맵 여기선 진짜 사기해. 그럼 바로 쇼다운에서는 어느 정도 효율을 보여줄지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솔로 쇼다운 뿅. 이게 탱커이자 힐러가 돼. 자기 힐 게다가 궁극기도 아닌데 숲풀에 들어가면 300씩 차죠? 너무 사기야. 자 바로 상자 먹어주시고. 상자는 빨리 못 부시네. 세 방 다 때려야 되고. 자 상자 세 개나 있다. 요거 한번 부숴보도록 할게요. 오 굉장히 빨리 부셔. 늦게 부신다는 거 취소. 여러 개는 굉장히 빨리 부시네요. 그래도 그렇지. 세 방에 부숴버리고 순식간에 파워 다섯 개. 오 로사 대 로사. 하지만 내가 체력 더 많아. 만렙이거든. 아니구나 내가 파워가 더 많지. 그리고 만렙인가 동시에. 너 왜 와? 날 왜 미행해? 죽을래? 그렇지. 여섯 개 먹어주실까요? 이제 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로사 아니겠지? 숲풀의 체력 회복해주고. 와 쇼다운에서도 엄청 좋구나. 쇼다운은 체력 회복이 너무 좋아. 자 로사 뚝배 깨주시고. 아니 여기 숲풀에서 벗어나면 어떡해. 숲풀에 있어야지. 그래 체력 회복할 거 아니야. 자 뚝배기 두 명 다 깨. 와 천하무적이야. 애들 덤벼질 못해. 너 나 못 이겨. 와 체력 거의 엘프리모 이상이야. 와 이제 이거 쇼다운이 좀 패치가 되면서 엘프리모가 옛날에 엄청 사기였는데 나중에 패치되면 패치될수록 엘프리모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바로 이 로사가 대체가 됐네요. 얘 이제 하약 먹을 것 같아. 무조건이야. 거의 뭐 이거 전설급 사기 캐릭터인데. 뿅 뿅 뿅. 무적이야 무적. 로사만한 무조건 줘야 돼. 초반에 약간 파워 상자만 잘 먹으면은 무조건 이긴다. 아무리 못해도 탑3 안에 들 것 같아요. 궁극기 써주시고 때려봐 임마. 무적 궁극기까지 쓰면은 와 그냥 이기죠. 그냥 유리. 근데 솔로 쇼다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데가 어디야 도대체. 지금 로사가 웬만한 맵에서는 다 좋기 때문에 과연 이 바운티에서도 좋은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이 바운티 지금 탁월한 선택이죠. 여기 맵 보시면은 여기도 숲풀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많은데 과연 이렇게 띄엄띄엄 숲풀이 있는 맵에서 좋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또 은근 꿀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시작 바운티. 블루로 채취하고 별을 모으세요. 상대 로사가 있네요. 역시 출시한 바로 당일날 뽑은 거라서 로사 지금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로사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 모든 맵에 너무 사기라서. 자, 숲을 바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천하무적이거든요. 나는 지금 스타파워 효과로 회복도 하고. 상대 로사는 숲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졌죠. 그러면서 이거 무적기. 자 무적기 뿅 쏘면은 얘네 두 명이 덤벼도 내가 이겨. 혼자도 지금 두 명 상대하고 왔죠. 궁극기 또 써. 그리고 끝나면 자 지금 궁극기 쓴 상태에서 뚝배기 깼기 때문에 궁극기가 바로 또 찼습니다. 여러분 또 써. 무한 궁극기도 가능해 이거. 심지어 오마이갓. 로사는 이거 무조건 하얀각인데? 또 써 궁극기 계속 써. 지금 상대 기지 가서 놀고 하는데도 체력 단 거 보세요. 예. 계속 공격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반피야. 또 궁 써. 궁도 무한 궁극기에다가 뭐냐 이거는. 와 이 맵에서도 좋네 그러면서. 와 뭐야 이 로사는 완전 애들이 완전 다구리에도 살아가. 뭐냐? 와 상대 결국에 나 못 죽여서 지금 맨날 붕괴한 거 보세요. 오마이갓. 이거 로사 하는 유저가 좀 잘해야겠다. 로사 대 로사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게임이 지고 이기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 그러니까 죽질 않아 로사가.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이거 로사 너무 좋아서 좋긴 한데 하약 먹을 것 같아서 좀 슬프다. 이거 100% 하양이야. 제가 추측하기엔 하얀 각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론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운티 이 맵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죠? 일단 숲풀이 조금이라도 한 반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뿅!